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LME 스크래치 개발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LME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는 프로그램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LME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크래치 기반으로 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읽는 형식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의 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위쪽에 홈, 시작, 단원, 조립, 내 프로젝트, 그리고 맨 오른쪽으로 설정이 있습니다. 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현재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시작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버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EV3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적으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은 이제 수업을 듣거나 혹은 수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간략한 트레이너와 그다음 엔지니어링 같은 그러한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제 학습 단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신 해당하는 뭐 로봇이라든지 혹은 미션물 같은 그러한 조립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일단 저는 여기 보시면은 스페이스 챌린지만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스페이스 챌린지에 관련된 조립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쪽에 로봇 트레이너랑 엔지니어링 랩이라고 하는 부분을 모두 다 다운로드를 하시면은 현재 제가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조립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해오면서 저장을 했었던 프로젝트에 대한 목록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바꾸거나 혹은 삭제, 그리고 뭐 복사하기,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른 컴퓨터로도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 부분을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이제 첫 번째 홈 화면과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프로젝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색깔들로 모두 다 표시되어져 있는 대로 빨간색은 사용하게 된 블록들에 대한 팔레트가 나와져 있고, 그리고 주황색은 이제 팔레트에 대한 블록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다음 이 블록들을 사용을 하는 개발 환경은 초록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 목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곳은 프로젝트 목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의 이름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팔레트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블록을 꺼내서 여기 시작이라고 되어져 있는 아래쪽에다가 이 모양대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차근차근히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